안녕하세요. 덴마기행 최지봉입니다. 아, 요즘 제주에 여행 오시는 분들이 그 여행 트렌드가 많이 새롭게 바뀌고 있다 그러죠. 네, 청정 자연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아주 즐거운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은 편안하게 제주에서 이 숲길을 한번 걸어보려고 합니다. 화산섬 제주에 물이 빚어낸 그 풍경 속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떠나보실까요? 자, 레디 고! 자, 오늘 여행지는 한라산 중산간의 고즈넉한 마을, 물 맑고 푸른 숲이 우거진 교렐입니다. 민족의 영산 한라산이 품어하는 생명의 땅. 이곳은 제주만의 독특한 숲을 간직한 교레 자연 휴양림인데요. 비겐디에 한껏 물오른 숲의 향기가 아주 싱그럽네요. 자, 이제는 장마 시즌이 도래할 텐데, 자, 이렇게 모든 이 식물들이 완전히 물에 잠겨가지고 물에 완전 물 차오른 것 같아요. 짙은 푸르름으로 완전히 아주 덮었네, 덮었어. 화산섬 제주의 숲은 마치 원시림에 들어온 듯한 신비로운 기운으로 가득했는데요. 이 버려진 돌무더기에 척박한 땅에 끈질긴 생명력을 싹 틔운 곶자왈이라는 숲을 만났습니다. 야, 온 주변이 다 초록에 초록. 네, 초록밭이죠. 야. 바닥에는 이제 고사리류와 이끼류가 초록. 네, 그다음에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도 굉장히 초록. 초록. 네, 그리고 숲의 중간쯤은 이렇게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덩굴 식물들이 네, 덩굴. 다시 또 중간 숲의 중간 초록을 채우고 있어서 제주도의 곶자왈은 돌무더기 위에 용암언덕 위에 만들어진 완벽한 초록숲이다. 초록숲이다. 네, 이렇게 표현하면 그 마음으로 확 와닿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이런 자연의 속살을 따라 걷는 그 자체만으로도 힐링이었는데요. 특히 곶자왈이 더욱 싱그러운 건 그 이유가 있었어요. 아, 있기만 해도 이 상목. 야, 이거 이제는 시즌이 장마 시즌이 도래하잖아요. 네. 아, 그래서 보니까 모든 나무가 다 물이 꽉 차 있는 것 같아. 맞습니다. 싱그럽잖아요. 네. 그죠? 이게 무슨 육지에서 이렇게 물기 놓고 보겠어요? 비 온다고 이렇지 않아. 네. 거기는 어? 여기는 항상 물이 꽉 차 있는 거. 그래서 더 싱그럽고. 오늘 비가 와서 좀 더 싱그럽게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 네. 비가 안 올 때 만약에 가뭄이 든 때 와도 지금의 이 모습을 유지한다라면 그러니까. 좀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어. 네, 그 이유를 제가 잠깐 뭐 어디서 예, 공부한 것을 얘기하면 네. 용암이 흘러서 굳어 깨지면서 이렇게 돌무더기 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돌도 여기다 빌려주세요. 돌. 네, 돌. 돌. 이 돌돌돌 사이에는 틈이 있잖아요. 틈새. 틈이 있죠. 예, 이 틈과 틈 사이에 사실은 지하에 있는 습도가 계속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지하의 온도, 지열도 계속 올라와서 이 곶자왈은 일정한 습도와 일정한 기온을 크게 차이 안 나게 유지를 해준다고 해요. 춘하추동. 네, 춘하추동. 그러니까 뭐 예. 가뭄이 들어도 80% 이상 습도를 유지하는. 그래서 여기에 돌 같은 데 보면은 이끼도 굉장히 싱그럽고 그 다음에 나무도 굉장히 싱그럽고 쿵짝의 덩굴 이런 것도 굉장히 통통하게 싱그럽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같아요. 곶자왈은 사시사철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는 덕에 다양한 식물들이 살아갑니다. 먹이사슬도 풍부해서 야생동물들의 이 소중한 보금자리도 되어주지요. 오! 오! 아니, 어디서 이상한 울음소리가 나는 것 같죠? 오! 아, 이리 내려와! 왜 안 내려와? 굵은 덩굴들이 보여서 정글의 타잔 흉내 좀 내봤습니다. 안 내려오겠다. 야, 이 줄기 가지. 야, 이게 참 멋있기도 하네. 에? 와, 이렇게 굵은 것도 덩굴을 처음 봤어. 이렇게 굵은 거. 자꾸 접수 올라가고 하늘을 향해서. 맞아요. 이게 또 태양만 찾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태양만 찾아서 해를 찾아서 올라가는 거라고 이 식물들이.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걸 거예요.
도자왈에 이 신비함을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시 한 편 읊어보겠습니다. 초록색 빛깔로 가득 찬 미술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나무가 문이고 나무가 창문이고 나무가 계단인 집. 이곳은 어쩌면 너의 마음이야. 난 언제부턴가 네 마음에 들어와 있으니까. 내게 피리가 있다면 곶자왈에서 새가 될 거야. 이곳에서는 음악도 필요 없어. 아이끼들도 노래를 하는걸. 이게 이끼 보니까요. 이끼는 이게 하루아침에 낀 게 아니야. 그죠. 오랜 수백 역사를 년 오랜 가지면. 역사를 가지고 있는 흔적인데. 네. 그죠? 네. 항상 이렇게 물기를 머금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가뭄이 든 때도 이 이끼는 이렇게 지금 오늘처럼 싱싱은 안 하겠지만 싱싱한 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곶자왈의 특징이에요. 그럼 이 안에 그 물기가 많다는 얘기죠. 모든 그렇죠. 나무가 그 물을 다 머금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럼 이 물이 비가 내려서 땅속으로 스며들 거 아니야? 네. 그 스며들어서 스며들어 나중에 바다로 빠지나? 지하수로 저장되었다가 제주도의 지하수는 이러한 곶자왈 지대에서 함양률을 굉장히 높여준다라고 해요. 지금부터 장마가 좀 이어지는 제주도의 기후인데 이때 물이 굉장히 많이 저장되면서 곶자왈의 재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걸 참 잘 보존해야 되겠다. 그죠? 그저 곶자왈 풍경에 감탄만 했지 이렇게 소중한 물을 담고 있는지는 미처 몰랐는데요. 그걸 알고 걸으니까 더욱 소중하고 의미 있는 걸음이 되었어요. 살아있다 살아있어. 선생님. 예. 우리가 곶자왈에 오면 꼭 봐야 될 게 또 있어요. 잠깐만 와보실래요? 뭐예요? 선생님 여기가 어떤 곳 같아요? 곰이 살려는 것 같은데. 아, 네. 노루가 살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아니, 노루 아니야. 곰이야, 곰. 아. 땅속에 난 작은 이 구멍은 숨골이라는 건데요. 저 틈새로 물과 공기를 품어서 식물들을 자라게 하고 많은 빗물을 지하수로 연결하는 통로이자 저장고 역할을 한다는군요. 그 우리가 아까 곶자왈에 그 물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지하수. 예, 지하수 함양률이 굉장히 높다는데 이렇게 숨골 지역은 물이 하염없이 저장된다라고. 그렇겠어요. 예. 이게 완전히 숨골이 완전 여긴 보면 저기 끝도 없을 것 같은데 계속 들어온 데를 빠져 그냥 빨려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예전에 그 소방차 같은 걸로 물이 도대체 어느 만큼 들어가는지 한번 해보자 해서 물을 넣은 적 이런 실험을 한 적도 있었는데 아, 그래요? 끊임없이 들어갔습니다. 끊임없이? 네. 그래서 이런 곳을 곶자왈의 숨골이라고 해서 자연도 숨쉬고 그 숨쉬는 곳으로 물이 저장돼서 지하수로 저장돼서 우리가 소중히 지켜야 될 생명수들이 이 숨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야, 저 새들이 우리를 반겨주는 모양이다. 우리가 지금 물 얘기하니까 좋아가지고 그냥 잘 보존해주라고. 이날도 비가 보슬보슬 내렸는데요. 곶자왈은 이 물들을 품었다가 후에 우리에게 내어주겠죠. 귀한 물을 품은 경이로운 풍경을 찾아 또 다른 숲으로 향했습니다. 이건 역시 물을 한가득 머금은 숲의 청량함이 온몸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숲은 하늘을 향해 쭉쭉 뻗는 삼나무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마을 주민들과 인근 생수공장 직원들이 합심해서 이곳에 숲길을 냈다는군요. 곳곳에 저한테 이렇게 소개해 주실 거 있으면 해 주세요. 이 삼단 숲길이 그럼 우리한테는 참 필요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 삼단 숲길이 왜 필요한 거예요? 대부분 이제 저희가 알 수 있는 지질 명소들은 해안이나 한라산 정상 곳이 있는데 저희가 있는 곳은 한 420m 정도 고지에 있는 중산간. 중산간. 예, 예. 그래서 이 삼다숲길 자체가 제주도 중산간의 어떤 지형적인 특징이라든지 지하수가 함양되는 어떤 특징들, 지하수 그 빗물들이 지하로 스며드는 어떤 그 특징들을 잘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안 박사님이 저를 또 어느 곳으로 이끌었는데요. 제주에 돌은 다 이끼가 다 껴있어.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안 박사님. 여긴 또 어떤 곳인가요? 저희가 이제 삼다습길을 쭉 걸어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양옆으로 걸어오면서는 대부분 나무들이 서 있고 지표에는 토양들이 많았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조그만 하천인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돌들만 와글와글하고요. 예. 육지에 있는 하천에서 보시면 돌들이 둥글둥글한 돌이거나 묵직한 바위들이 많습니다. 하천은.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다 돌들이 다 금이 가 있어요. 다 조그맣게 다 깨져 있고 이게 이제 제주도 돌들은 고온에서 1100도, 1200도 정도 되는 용암이 분출해서 지금 온도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돌이 다 잘게 깨지지 않겠습니까? 예. 지하에 있는 돌들도 그렇게 금이 많습니다. 식으면서 쪼개져서. 그러니까 비가 오더라도 금방 그 틈으로 싹 스며들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지하에 한번 흐르고 그걸 계속 무한 반복하기 때문에 뭐 한 400m나 500m 이렇게 거쳐서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은 상당히 깨끗한 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과정이 이게 참 말씀 들으니까 딱 과학적이네요. 예,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다 그 걸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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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는 우리가 마구 마실 수 있는 최고의 생명수를 먹을 수 있다는 거. 예. 그렇죠? 화산섬 제주에서는 비가 오면은 대부분 땅속으로 스며든다고 하지요. 그 물은 깊고 긴 지하층에 화산 안반을 통과해 가지고 걸러져서 우리가 마시는 물이 되는데요. 이 숲길 아래로는 지금도 귀한 물들이 흐른다고 하네요. 이 물이 땅속에 잠겨 있는데 이 물을 우리가 마시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국으로 다 이렇게 배급이 되는데 예, 예. 이 물을 잘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을 정화시키는 돌들을 길 위에서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제주도에 다니시다 보면은 요렇게 생긴 붉은색의 기공이 많은 암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요런 돌들이 제주도에는 수많은 오름들이 있는데 그런 오름이 분출할 때 분출했었던 화산 쇄설물이라고 하는 물질들이고요. 요런 층들을 물들이 지나가면은 어떤 여과 기능도 하고 빨리 물을 흘러가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먹는 이제 좋은 수질의 네. 지하수들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럼 이것도 물 여과하는데 꼭 필요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그렇죠. 제주도의 물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네요. 태고적 용암이 흐르던 곳은 오랜 세월을 거치며 초록의 숲이 됐습니다. 숲은 맑은 물을 만들어내며 마음껏 싱그러움을 뽐내고 있지요. 이 숲은 사람들에게 저마다의 풍경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특히 예술가들에게 이 숲은 나무줄기와 잎사귀, 작은 풀잎 하나까지도 영감의 원천이 됩니다. 깊고 깊은 산 속에서 뭘 하고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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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금 아이고. 이게 지금 뭐 드로잉 하고 계세요? 예, 펜 드로잉이라는 건데요. 예. 산다수숲길에 그런 장마도 온다고 해서 오기 전에 한번 야외 스케치 나가자 해서 그래요? 한번 그려보고 있는 중이에요. 아, 그래요? 7년 전 제주로 온 정양 씨는 그림을 통해 새 인생을 찾아가는 중인데요. 제주살이 풍경들을 펜 끝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거 그리시면은 본인한테 뭐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집중할 수도 있고 예. 제주에 와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화가로 살고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고 키우면서 나름대로 이 그림을 그릴 때 온전히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같고요. 제주의 삶이 여행처럼 그렇게 풍요로운 그런 느낌이 들어서 계속 펜 드로잉을 주로 많이 그리고 있어요. 예. 펜으로 자신만의 삶의 풍경들을 그려가는 정양 씨. 물이 빚어낸 이 숲에서 인생도 마음도 아름답게 색칠해가는 중입니다. 이 숲속에 앉아있으면 오직 새소리, 바람소리밖에 안 들려요. 저희들 지금 한 시간 정도 그림 그렸는데 숨도 안 쉬고 꼼짝도 안 하고 그림만 그리거든요. 거의 아주 많이 빠지시는구나. 예, 그러고 있으면서 이 자연이 나뭇잎이 바람이 막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예. 그걸 들으면 사람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 못하는 이 자연들도 다 살아 움직이고 살아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서 아, 인간이 좀 더 겸손해야 되겠다. 나도 좀 더
좀 조심해야 되고 환경도 조금 신경 써야 되겠다. 뭐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말씀도 참 잘하시네 아주 그냥. 느끼는 건데 그냥 평소에 느끼는 거라서. 아이 그래요. 표정 보니까 너무 자연스러워요. 해방된 느낌 네. 그런 거 표정이 나타나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행복합니다. 그렇죠? 네. 이 숲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는 정양씨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누군가의 아내로 그리고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이 숲에서는 모두가 소녀가 되는 듯합니다. 이제 숲에 오면 저 나무 사이로 햇살이 막 들어오는 저런 모습이 좋아서 이 숲에 자주 오거든요. 이런 트인 하늘 그리고 저런 나뭇잎 나뭇잎에 오는 저 햇살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요? 내 마음이 어디 그 우주 안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햇살과 이렇게 만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제주의 하늘 그리고 이 햇살 바람 이 바람을 어디서 보나요? 저 나무 가지가 그렇죠. 이렇게 흔들릴 때 제가 바람을 느끼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볼 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아까 새 한 마리가 왔네요. 새를 그려야 되는데 새를 어떻게 그리려고? 집밥구리가 빨리 날아가 버렸네요. 네. 이렇게 표인과 스키지붕만 있어도 행복은 살포시 찾아오나 봅니다. 신랑도 좋아하세요. 이거 그리시면 신랑도 좋아하겠다. 뭐라고 써 신랑이? 네, 그림을 이제 몇 개 그려서 이제 집에 이제 전시를 해놨더니 남편도 이러다가 전시회 하는 거 아니냐고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네, 이게 가정의 화목하고 가정의 침묵이죠. 엄마가 네네. 이런 거 한다는 거는. 네네. 네. 집에서는 또 애들 챙기랴 남편 챙기랴 집안일하랴 바쁜데 이 그림 그리는 시간만큼은 정말 온전히 저의 시간이잖아요. 그렇게 정말 그러면서 소란스러웠던 마음이 좀 잠재워지면서 마음 충전이 되고 위로도 되고 예,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에요. 마음이 네. 따뜻해진다. 그럼 됐죠 뭐. 네. 저마다의 시선으로 각기 다른 숲의 풍경들을 그려내는 사람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거는 그들 모두 숲에서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는 겁니다. 제주에서의 두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물이 빚어낸 숲의 풍경 속을 함께 걸어볼 텐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그 풍경을 즐기고 계시네요. 그런데 바람을 타고 귀를 살며시 간지리는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무슨 소리야? 새 소리도 아니고. 그 음악 소리인데 와 환상이다. 이곳 붉은 오름 자연 휴양림은 야영객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는 무장의 나눔 숲길로도 사랑받고 있는 곳인데요. 운 좋게도 이 숲길에서 오카리나 버스킹 공연팀을 만났어요. 와 야 이거 환상의 하모니, 환상의 하모니, 숲속에서 벌어지는 환상의 하모니. 이게 뭐 제주에나 있을 일이지. 육지에서 이런 게 볼 수 있겠어요. 와, 하늘만 쳐다봤어요. 무슨 새소리인가. 삐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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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래 언제부터 연주를 하셨어요? 악기 제가 한 20년 됐는데 2006년 한일 월드컵 끝나고 제주도에서 이 악기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제주에서? 네네. 어. 흙으로 빚어서 만든 악기인데 이 악기를 이제 한 20년 다 돼가는데 그동안 이제 악기도 만들고 또 이런 연주단도 운영도 하고 예. 네, 공연 기획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름다운 오카리나 선율의 주인공들은 스페인어로 친구들을 뜻하는 아미고스 오카리나 앙상블입니다. 각종 도내 축제에 참가해 가서 뭐 연주 실력도 뽐내고 연주 봉사도 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전국대회에서 수상할 만큼 아주 실력도 수준급이래요.
60대 이상 샤이니스타라는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오, 그래. 근데. 거기서 제주도에서 1등을 했어요. 이 팀들이? 네. 그래서 전국대회에 본선에 나가서도 그 많은 팀들 중에 2등을 한 팀이에요. 2등? 네. 그럼 1등이나 똑같아. 그거. 아, 그래요? 1등이나 2등이나 뭐 이것도 같은데. 상금 타셨어요? 네네. 얼마나? 있어요. 한. 유쾌한 분과의 만남에 기분도 더 좋아졌어요. 사실 오카리나가 이 흙으로 만든 자연의 악기라서 그런지 이 숲에서 연주하는 의미도 남다르다고 하네요. 숲이 좋은 거는 저희 오카리나가 굉장히 좀 친환경적인 악기잖아요. 그렇죠. 흙으로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숲에 오면 항상 보면 새들도 같이 우리가 악기 연주하면 새들도 지적이고 한 번은 사려진 숲에서 연주할 때는 그 노루 있잖아요. 야생 노루가 네. 우리 연주하는 앞까지 이렇게 와서 그 소리도 한참을 보다가 연주 딱 끝나니까 그냥 인사하고 갔어요. 저 그래서 야. 숲에 오면 그 보통 연주는 이제 관객 앞에 사람들 앞에서 하는데 그렇죠. 이 숲에 오면 그런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 하는 연주의 느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 2, 3년 됐죠. 이분들 연주 손씨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아, 맞아. 누구 뽐내기 한번 해볼게. 누가 잘하나. 한번 제가 오늘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무슨 노래? 아, 저요? 응. You are my sunshine. 아이고, 이거 You are my sunshine. 술목, 어. 원래 아카데미 교육을 받으면서 올레길을 걸을 때 얘는 작으니까 예.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그렇죠. 응. 언제든지 제가 쉬고 싶을 때 잠깐 불면 같이 걷던 사람들도 힐링 같이 할 수 있어서 아, 그러면 정말 좋겠다 싶어서 인연이 돼서 이 오카리나를 배우게 됐습니다. 일단 오카리나는 이제 흙으로 빚진 악기인데 이게 자연이랑 참 잘 어울리는 악기입니다. 예. 이런데 이게 이런 숲에 와서 바람 소리랑 나뭇잎이 움직이는 소리, 그래요. 네 이런 소리랑 참 잘 어울려서 매력이 이제 푹 빠지게 되었죠. 그래서 푹 빠지셨구나. 이분들도 저마다의 이유로 오카리나를 시작하고 즐기고 계셨는데요. 하지만 그 이유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자연의 소리를 닮은 오카리나와 이 숲 안에서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죠 뭐. 이 숲속에서 하면은 나무들이 소리를 다 받아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멀리서 들으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새 소리가 네네네. 새 소리 같고. 얘네가 알아들어가지고 같이 연주를 해요. 새들이. 저희가 조용하면 자기네도 조용하고. 자연이 다 받아주는 그런 악기. 그렇죠. 네네. 맑고 청아한 오카리나 선율에 저도 흠뻑 빠져들었는데요. 물이 빚어낸 제주를 즐기는 방법은 다양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자연을 닮은 소리로 자연과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물이 빚은 풍경을 찾아 떠나는 테마기행 길. 숲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자기만의 풍경을 그려나가는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숲속의 사계절을 온전히 함께하는 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가 봤습니다. 와, 참 좋네요. 인간하고 숲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공간이죠. 그러니까 특히 여기 오니까 그런 걸 더 느끼게 돼요. 제주에 오니까요. 무슨 일하고 계신 분들은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아니 무슨 일들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좋죠 여기 오니까. 좋은 건 이름 말할 수 없고. 예. 두 분이 지금 무슨 일하고 좀 쓰레기도 이제 줍고 여기 좀 낙엽들도 쓸고. 여기 보니까 탐방 안내소거든요. 네. 그럼 사라니스쿨을 쭉 오다가 이 탐방 안내소까지 오면은 여기서 안내를 해주시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때까지 오면 그 반이 온 거거든요. 10km에 반이 거의 반이 온 거라서 꽤 걸었어요. 예. 그러면 예. 뭐 탈진한 사람도 있고 당 떨어진 사람도 있고 하면 와서 부탁하면 물도 드려야 되고 또 과자 준비했다가 과자도 드려야 되고 갑자기 또 저 부상자가 생기면 그렇겠네요. 원래는 차를 운행할 수 없는데 차로 또 입구까지 태워다 드려야 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와, 야, 이 탐방 안에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군요. 많은 사람들한테. 그죠? 잠시 부부의 일과를 들여다봤는데요. 기찻길, 길찾기로 찾는데 예. 이사 길. 아, 기찻길. 탐방객 길 안에는 물론이고 주변의 풀도 깨끗이 베어내는데요. 어느덧 숲에서 다섯 번의 사계절을 함께한 부부에게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 두 분께서는 여기 오신 지가 5년 되셨다고 그러는데 전에는 뭐 하셨어요, 그럼? 저는 화물기사 했었고요. 이때는 하늘의 도서, 독서, 논술 교사를 했었어요. 예. 화물차 그럼 운전하셨군요? 예. 아, 근데 화물차 운전하시고 어떻게 이 깊숙한 사련이 산속까지 오셨어? 그 세월로가 빠져서 갈 데가 없었습니다. 사실 동수 씨는 세월호 생존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해서 의인이라 불리기도 했지만 정작 본인은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결국 이 숲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럼 어떠세요? 이 숲에 오셔가지고 가려진 숲길도 여기 근무하면서 처음 와봤거든요. 저는 제주도 살면서도 예. 2017년 3월 2일 날 첫 근무 때 여기 가려진 숲길 와본 거예요. 근데 솔직히 뭐 대통령이 돼도 여기 와서 살 수 있겠어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곳이라서 와, 그 감탄하는 소리 있잖아요. 어머 너무 좋아, 너무 좋아하고 이제 그렇죠. 가시면서 그 좋아하는 소리, 너무 예쁘다, 막 너무 좋다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남다르시죠? 좀 예, 보람 있는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하고 들어온 숲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석 씨는 숲에서 즐거움을 만끽하는 탐방객들과 감정을 공유하며 행복을 찾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큰 사고를 경험했던 동수 씨는 이곳에서도 탐방객들의 안전이 걱정입니다. 이들은 숲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화장실 부부로 안에 들어가면 들어가서 나오려면 이제는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찾다 보면 막 점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전화번호를 가려서 통화해서 어디 뭐 있습니까? 무덤 있습니까? 아니면 나무에 뭐가 묶여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 뭐가 뭐 있다는 걸 대략 어느 지역이 그런 풍포가 돼 있다는 걸 아니까 그러면 거기 잠깐만 있으세요. 그래서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고. 지난번 노부부 했을 때 저쪽 입구에서 전화 와서 애들이 묘가 두 개 있는 게가 한두 곳도 아닌데 어떻게 찾냐고 나는 못 찾는다 거기 한 10분 있으니까 진짜 모시고 나오는데 야 진짜 저기를 은인이네, 어떻게 은인. 알고 가서 모시고 왔지 이러세요. 그래서 되게 여러 번 그분들이 얼마나 고맙고 그분들도 기억이 남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 숲의 풍광을 만끽하고 또 누군가는 이 숲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숲이 아름다운 건 이 모두를 포근하게 아우르는 무한한 포용력 때문은 아닐런지요. 마지막으로 부부의 바람을 들어봤는데요. 오는 사람마다 숲에 와서 감사함을 느끼고 그 다음에 안전히 주의하시고 그렇게 무사히 탐방을 하고 돌아갔으면 저는 바람이 그것뿐입니다. 예. 저는 이제 아무래도 집중이 그 남편 동수 씨한테 가다 보니까 그래도 여기에서 근무하는 동안 아 그래도 내가 이제 그 사려진 숲길에서 근무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고 하루하루 그냥 평온하게 지냈으면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사계절 아름다운 숲의 기운을 듬뿍 받아 앞으로의 두 분 인생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이제 또다시 떠날 시간입니다. 선생님 저희 네. 이거 여기 뭐야, 또? 냉장고도 없고 없어서 이거 물 드시고 이거 드릴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야 아 저한테는 감동이죠. 이걸
그리고 올라왔으니까 또 걸어가면서 또 많이 먹어야 되겠다. 물도 너무 크면 무거울까 봐 일부러 작은 거 챙겼습니다. 아,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마음 고맙습니다. 잘 먹고 잘 마실게요. 네, 선생님도 고맙습니다. 이제 건강해서 방송 오래오래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감동 아니에요? 이렇게 또 배려해 주시니까 오늘 힘나겠는데. 아이고. 다음 여행지에서 저를 반갑게 맞아준 첫 손님은 숲길에 탐스럽게 핀 산수국입니다. 와. 야, 이곳이요. 이 삼나무 숲길이 조성된 꽃길이라고 불리는 길인데 이게 지금 이게 산수국이거든요. 자, 이 산수국. 이 군락지입니다 보니까. 냄새는 안 나요. 이 수국이 원래 냄새는 안 나거든. 예. 야. 그런데 아주 촘촘히 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게 심겨져. 이게 누가 심은 거겠어요? 자생된 거죠, 이게. 이 색깔 좀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고울 수가 있어요, 색깔이? 물이 빚은 풍경을 거니는 이번 여행에서는 유난히 숲이 더 우거진 느낌인데요. 이번엔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제주에 예. 그 습지 보호 지역이 다섯 군데가 있어요. 아, 습지 보호 지역. 예예 예. 그래서 오늘 아마 선생님하고도 물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네 예. 사실은 그 우리 선생님께서는 전국의 길을 돌아다니시면서 수많은 보물을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오늘 선생님께 이곳에 감춰진 보물을 하나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좋죠. 예. 예. 보물을 만나러 간다니 벌써부터 설레는데요. 산수목 핀 길을 따라 걸으니 가는 길 역시 즐거움의 연속입니다. 아주 지천이 수국이 산수국. 예. 여기는 이제 산수국이 많이 있는 오름 중에 하나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 지금이야 이제 수국들이 피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렇네요. 예. 근데 선생님 가만히 보시면 이 산수국은 재미있는 게 진짜 꽃과 가짜 꽃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네. 우리 일반인들이 이거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네. 가짜인지. 그렇죠. 네. 꽃이 이렇게 이게 한 물이죠. 예. 예, 이게 한 물인데. 이게 진짜 꽃 아니에요? 이게 진짜 꽃이고. 그렇게 보이시죠? 사실은 네. 사실은 이 안에 작게 보이는 게 진짜 꽃이고 예. 이게 가짜 꽃입니다. 위화라고 그러는데 이게 마치 꽃처럼 이렇게 가짜 꽃을 만들어서 예. 곤충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아, 그래서 예, 가짜가 있어서 참이 아름다운 꽃. 이야. 예, 이게 산수국인데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 꽃은 예. 이렇게 수정이 되고 나면 이 가짜 꽃이 지금 이렇게 향했던 게 뒤로 돌아서 나는 이미 수정이 됐어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뒤집어져요? 예, 예, 수정이 예. 되면은? 예. 와, 재밌죠? 참... 예. 근데 이게 그 정지용 시인 하시잖아요. 예. 향수의 정지용 시인.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분이 이 백록담이라는 시를 하나 지은 게 있어요. 네. 거기 사연에 보면 이 꽃을 도채비꽃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나옵니다. 도채비? 귀신도 무서워 살지 않은 한무퉁이 도채비꽃이 낮에도 무서워 파랗게 질린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아주 보랏빛보다 더 강한 이 파란 질린 모습을 그렇게 시인은 표현을 했던 거죠. 여행에서 많은 수국을 봤지만 가짜 수국꽃이 있다는 건 또 금시초문인데요. 자연의 섭리는 늘 신비롭기만 합니다. 그나저나 보물은 어디 있는 걸까요, 이게? 이 숲에는 사람들 발길이 몇 년째 닿지 않은 아주 특별한 오름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 오름에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보물과 점점 가까워져서 그런지 숲 향기도 더욱 진하게 풍겨왔어요. 선생님, 이 숲의 향기를 한번 좀 맡아보시겠어요? 어떠세요? 진하다. 굉장히 진하지. 향이 진해요. 예. 이 나무는 이제 상산나무라는 나무예요. 상산나무? 상산. 상산. 예.
그래서 이 특히 봄에 새순이 나올 때 더 강한 향을 뿜는데 이렇게 숲길을 걷다 보면 코끝에 와서 이 향기가 착 때리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로 착각을 하냐면 더덕향으로 착각을 해요. 아, 맞아요. 말씀하시니까. 예, 예. 더덕향하고 비슷하죠. 더덕이 꽤 강하거든요. 예, 그렇죠. 옛날엔 상산나무를 꺾고다가 소의 진드기 방역이나 화장실 냄새를 없애는 데 썼다고 합니다. 참 조상들 지혜가 새삼 놀랍죠. 걷다 보니 어느새 오름 정상입니다. 이야, 아니 여기가 예, 예, 뭐예요 여기가? 예. 여기가 이거 천지예요? 아니면 여기가 뭐 호수예요? 아, 뭐예요 여기가? 제가 오늘 비밀스러운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예. 바로 이곳이 그곳인데요. 아, 아까 비밀 말씀하신 예, 예, 거, 보물. 그렇죠. 예, 예. 화산섬 제주는 수백 개의 오름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상에 물을 품은 오름은 손가락 꼽을 정도라고 합니다. 훼손된 생태계 회복을 위해선 한 10여 년간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는데요. 더 놀라운 거는 이 호수의 물이 1년 내내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는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는 화산섬이기 때문에 예. 비가 오더라도 지표에 물이 고이기 어려운 지질적 구조를 가지고 있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습지, 그러니까 산중 화고가 형성된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지질학적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바닥이 점토층이라는 층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호수처럼 물을 담글 수가 그렇죠. 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물차도름이 특별한 이유는 우리 갈수기나 이렇게 가뭄에 한라산 백록담은 물이 마르기도 해요. 예, 예. 예, 그런데 여기는 1년 365일 이렇게 물이 가득 찬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죠. 아, 그렇네요. 예. 호수 주변으로 숲이 무성히 우거져서 물의 증발량도 적다는데요. 그 덕분에 이렇게 사계절 물을 가득 담아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참 우리 운이 좋은 게 여기는 이제 그 날씨 변화가 한라산처럼 굉장히 민감한 지역입니다. 예. 특히 이 계절에 오면 여기 안개가 많이 끼는 지역이죠. 예. 그런데 오늘 이렇게 날씨가 맑아서 우리가 이 산정 화구를 완전히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아, 오늘 운이 좋아요. 운이 좋은 거고 선생님 덕을 많이 쌓으셨어요. 아니 행운아예요. 지금 어디부터 비 온다고 해서 비 안 와요. 제가 비를 다 몰아낸 것 같습니다. 물이 귀했던 제주에서 물을 가득 품은 오름은 그야말로 보물 중에 보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 신비한 풍광을 맑은 날씨에 온전히 볼 수 있어서 정말 큰 행운이었습니다. 이런 행운을 노리는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이 사려니 숲길 탐방 안내소의 동수 씨입니다. 자연 휴식연재로 통제된 물차도름을 몰래 등반하거나 심지어 야영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매일 오름 순찰을 한다는군요. 그 덕분에 오랫동안 물차도름의 사계절을 기억하는 유일한 사람이 됐는데요. 오늘도 이 풍경을 오롯이 눈에 담아봅니다. 겨울에는 이 전 둘레가 눈꽃이 피거든요. 전체가. 그리고 이들은 전부 다 눈이 쌓입니다. 그때 되면 얼어 있어가지고 가운데가도 안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겨울에 오면 이 하얀 눈에 나의 발자국하고 멧돼지 발자국이나 이런 발자국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오면은 겨울에 눈꽃이 피고 이때 호수에 하얗게 있을 때 오면 마음이 완전 깨끗해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 다음에 눈이 녹고 이제 따뜻하면서 이제 잎사귀 나면 이제 파랗게 되면서 이제 물에 비치기 시작하시고 이렇게 비치면 서서 이제 여름이 지나가면 이제 또 단풍이 이렇게 은은하게 이제 들기 시작하면 물에 다시 빨간 물에 들어오는 것 같이 그렇게 물이 비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나무가 앙상해지고 다시 겨울 눈꽃이 다시 피면 1년이 이렇게 지나요. 사계절 풍경을 보다 보면 느끼는 것도 있다는데요. 이런 풍경을 담을 때는
아, 물이 소중함을 많이 느끼죠. 물이 만약 없었으면 하늘을 이 물에 담을 수도 없고 이 옆에 있는 풍경에 나무의 풍경도 담을 수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물이 존재하니까 이 하늘과 그 다음에 이 나무의 파란 것을 담을 수 있어서 초록을 담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물차도 오름의 풍광을 이야기하는 내내 동수 씨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는데요. 자연은 위대한 치유의 공간임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번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는 제주 물홍보관입니다. 제주의 지하수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물이 얼마나 깨끗하고 소중한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인데요. 현무암, 예, 섬, 야. 이 돌덩어리들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제주의 땅속 깊은 곳에서 시추한 암석들입니다. 암석의 구멍이 보이시죠? 네. 구멍들이 보이시죠? 뽕뽕뽕뽕 다 뚫려 있어. 제주도 이런 암석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암석은 빗물이 내리면 지하수로 스며들게 하는 유동통로가 되기도 하고 혹시나 오염물질이 있으면 또 오염물질 걸러주는 정화작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의 암석들은 이런 기공이 많은 암석들이 분포가 돼 있어서 제주도를 하나의 거대한 천연정수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천연정수기. 예, 정수기. 그 말이 맞네요. 예. 이게 다 그러니까 여기 한라산에 분포되어 있는 돌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여기 뭘 형성하신 거예요? 뭐, 이 땅속인데? 선생님 보시는 여기가 저희 한라산의 단면입니다. 아. 보이시는 한라산 정상까지가 전부 다 화산 지질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여기에 머무는 지하수가 화산 안반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화산 안반수는 제주도에 내린 빗물이 서서히 스며들어서 화산 안반에 이렇게 머무는 물이 됩니다. 이게 바로 지하수가 되고 이 지하수는 제주도민의 식수가 되는 거죠. 알고 보니까 물이 귀했던 제주에서 이 섬은 땅속 깊은 저 아래에 보물처럼 물을 꽁꽁 담아두고 있었던 거구만요. 과거에 지하수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선조들은 제주도에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물 부족에 시달리는 그런 그 시대였고 그렇죠. 지금은 지하수가 개발이 되면서 제주도민들이 이 지하수를 영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귀하고 소중한 물이 혹시나 고갈되지는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철저한 관리 기준에 따라서 허가된 양만 뽑아낸다고 하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물 먹으면서요. 네. 가끔 그걸 발견해요. 전에는 그 라벨이 충분히 있어가지고 이게 어디에서 나온 물이고 몇 리터고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 라벨이 그냥 무색이고 병도. 어. 왜 그런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이슈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플라스틱은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물질이기도 하지만 또 저감해야 되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사용량을 50% 이상 절감하는 목표를 세워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일환으로 저희가 2021년 6월에 라벨을 제거한 무라벨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라벨도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렇죠. 플라스틱을 제거해서 분리수거도 용이하게 하고 또 재활용도 용이하게 하는 제품으로 친환경 제품을 출시를 했고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환경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분해가 잘 되는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을 하는 등 흔히 말하는 친환경 기업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요.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지켜봐야겠습니다. 고객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좋아하는 이제 그 코너가 있는데요. 저희 본인이 빗물이 되어서 지하 420m의 지하수가 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입체 영상전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 네. 가보시죠. 궁금하네.
이곳에서는 우리가 마시는 제주의 물 생성 과정을 초고화질 영상으로 만나게 되는데, 마치 내가 빗방울이 된 것처럼 420m 땅속을 두루두루 여행하게 됩니다. 진짜로 땅속에 와 있는 것 같죠? 네? 이 물의 여행을 통해서 한 번 더 물의 소중함을 느껴봤습니다. 테마기행 오늘은 싱그러운 물을 가득 머금은 숲을 만나고 그 숲이 빚어낸 아름다운 풍경을 여행했습니다. 또 그 속에서 자신만의 풍경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만나보았습니다. 게다가 물의 소중함까지 일깨워준 값진 여행이었지요. 여러분들도 이곳 제주에서 여러분만의 풍경을 그려보시는 건 어떠하실까요? 내 길은 말을 걸어봐야지. 요즘 너는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내게 불러주기엔 좀 어려워서 나름 며칠 밤을 세워 연습했지만 내게 들려주기엔 무린 것 같아.